1단계부터 3000단계약 A 프로젠 KAC, KNN, 조화제약 이렇게 네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000단계약이라는 종목이 3000단계약.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그 3000단계약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아마 매수하셔가지고 좀 빠져가지고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패턴 자체는 좀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패턴이 어떻게 가냐면 지금 눌림목 후에 나와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또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봤었을 때 여기 끊어서 봤었을 때 M자 패턴으로 내려갈 확률이 또 있습니다. M자 패턴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고 내려갈 때에도 매도 물량들이 점차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요. 내려가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매도 물량들이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내려가면은 얘도 같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얘좀뭐 거래량이 없거나 아니면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 좀 됩니다. 특별한 이슈들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도 일단 한번 살려볼 수 있는 기회는 또 잡아봐야겠죠. 살려볼 수 있는 기회는 38,800원짜리, 38,800원짜리. 이쯤에서 기본적으로 좀 반등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반등 나와서 움직일 때에도 4만 1000원짜리쯤에 목표가 걸어놓고 손절가 걸어놓고 매도 걸어놓고 대응해 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만 1200원까지 목표가 자꾸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지금 흐름들 추세 꺾여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A 프로젠 KIC라는 종목이요. A 프로젠 KIC. 지금 매도를 못 하시고 지금 계속까지 들고 계신 것 같으신데, 자, 오늘 저점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반등들이 나오는 종목이요. 지속적으로 반등. 2930원짜리쯤 될것 같습니다. 2930원짜리. 여기서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 물량들을 좀 잡아는 주고 있었어요. 오늘까지도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은 버틸 만하다라고 생각될 것 같은데, 자, 보면은 A 프로젠 KIC 오늘 뭐 기타 법인 뭐 매도 많이 해주는 거는 당연하고 우리 외국인들도 11만 주 매도 해주네요. 매도 물량들이 아직 장 초반인데도 11만 주면은 매도 물량들이 앞으로 좀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많이 나오는 물량이 2930원짜리를 뚫고 내려오고 이탈해서 내려왔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30원짜리 이탈하면 저는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빠지게 되면 약세 패턴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예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293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전에 버텨줬던 구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를 빠지게 되니까 주가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밑에서 놀 수밖에 없었던 1300원짜리까지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이번에 똑같이 이탈하게 내려오면은 이탈하고 내려오게 되면 똑같이 패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버텨주면은 한번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익절하시고 또는 정리하시고 밑에 내려오게 되면은 꼭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좀 좋은 종목은 아니다. 지금 A 프로젠 그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A 프로젠 KSC, HNG, 그 다음에 A 프로젠 제약 세 개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요? 찌라시에 현재 불과합니다. 찌라시에. 그리고 셀트리온처럼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하는 것처럼 목적이 달라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주식 그 판에 있어서 조금 투명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세력인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를 합병할게라는 의미였는데 A 프로젠 캐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것 같다. 그건 찌라시 일단 불가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이익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KNN이라는 종목입니다. KNN. 자, KNN 같은 경우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KNN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들을 많이 했었었죠. 미디어나 뭐 방송, 뭐 신문, 뭐 이런 쪽에 있는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서 조금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도 거의 이제 뭐 기타 법인까지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힘이 좀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외국인들은 거래를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들만 있는 상황인데, 기관들 매매량도 조금 아쉽겠다.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매도를 많이 해준 상황이고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좀더 버텨본다면 한 1500, 한 50원 정도까지는 버텨볼 만해요. 1550원. 1550원짜리 못 지켜주면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N은 뭐 단발성으로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끌어올린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끌고 가긴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리하고 탈출해 주세요. 자, 다음 마지막 종목이 이제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이에요. 조화제약.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횡보구간 좀 잡아주고 있죠. 횡보구간. 자, 패턴 상승, 횡보, 상승, 하락, 횡보. 자, 요런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요런 패턴으로 갈때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냐면, 지금 매수 물량 조금씩 잡아주고 있죠. 앞으로 매수 물량 더 들어와주고, 지금 2분기 실적이 곧 있으면 또 나옵니다.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곧 나오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한번 정도는 더 상승해 줄수 있어요. 왜? 우리 조화제약이 마스크 관련주예요. 마스크 관련주. 조화제약이 마스크를 담당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마스크 관련주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조화제약이 강하게 상승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혜를 입고 같이 한번 상승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보자리 좀 지켜주는 거잘 보시면서, 횡보자리 5300원 할게요. 5300원. 5300원 잘 지켜주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들을 더 보여줄 수 있고, 2분기 실적 좀 기대해 볼 만하니까 잘 보시면서 움직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린이 계질도 있죠. 어린이 계질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마스크적인 부분들, 일단 이슈, 다음 이슈가 좀 불만한 거는 저기 그 마스크 섹터니까 마스크 섹터 한번 이슈 기대해보고, 어린이 계질 대한 어린이 계질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슈들 나오면 그것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슈가 좋은 호재성 이슈들이 깔려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또 종목 상담, 그 다음에 뭐 스캘핑, 종가 베팅 종목들을 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